안녕하세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시가 후원하고 안양 예총과 안양 무용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2020년 안양 무용제 진행을 맡은 배우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안양 무용제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겠으며, 1부에서는 전통 민속 무용과 신나는 사물놀이, 그리고 2부에서는 창작 무용, 진달래꽃, 피고 지고까지 안양 무용협회 소속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께서 무용제를 시청하시면서 모처럼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속 무용 장고춤과 진주 교방 국거리 춤까지 전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eah.
네, 첫 번째로 보신 작품은 무용협회 김성나 지부장께서 직접 연출하고 안무하신 작품 장고춤이라고 합니다. 요염한 자태와 흥과 멋을 아주 한껏 발산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말 지부장님의 표정과 눈빛은 저도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셨던 작품은 진주교방 국거리 춤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민속춤으로서 요즘으로는 국립국악원에 해당하는 교방청이라는 곳에서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연출한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자진모리 장단의 소구춤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만나보시도록 할까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주 신나는 사물놀이 마당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는데도 흥겹고 몸이 들썩들썩이는 진짜 말 그대로 신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풍물장단을 무대 연주용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이렇게 쉴새 없이 휘몰아치는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시민분들께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흥겨운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2부로 이어지는 이번 순서는요. 김성나 선생님께서 연출하신 작품입니다. 또한 이번 무대는 배경 영상이 사진작가협회 백승의 작가님의 작품을 선정해서 보이는 협업 작업으로 창작 무용을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품의 제목은 진달래꽃 피고 지고라는 창작 무용입니다. 작품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꽃다운 여인들의 슬픈 일생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와 민족 전체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작품을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낡아갖고 반집
네, 아직도 우리의 여인들은 진실 규명을 외치며 그날의 아픔, 그날의 꽃다움을 가슴에 아픔으로 간직한 채 역사 앞에 사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품의 제목이 왜 진달래꽃 피고 지고였는지 알수 있듯이 그 마음을 정말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양 무용제를 통해 우리의 역사까지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무용협회에서 준비한 작품 전통 민속 무용, 흥겨운 사물놀이, 그리고 뜻깊은 창작 무용까지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예술인들, 무용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방송으로나마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저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무용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대면으로 함께하는 그날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 안양 무용제를 시청해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유라였습니다.